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이접기 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15x15cm 일반 얇은 색종이로 접은 거고요. 또 요거는 26x26cm 약간 좀 두꺼운 상자 전용 색종이로 접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 큰 상자랑 똑같은 색종이로 접은 건데 15x15cm로 작게 잘라서 접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 두꺼운 종이로 접으면 안에 요런 초콜릿 같은 걸 넣어서 선물 상자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두께감 있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접은 선이 좀 잘 보이도록 이 초록색, 빨간색 색종이를 사용해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에 이 빨간색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놔주시고요. 절반을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종이를 돌려서 다시 절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네 군데 꼭지점이 중간 지점에 오도록 방석 접기를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 요 아래 꼭지점이 윗변의 중간 지점에 오도록 이렇게 맞추고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시는데 중간 지점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중간 지점을 마크한 후에 접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접으셨으면 이번에는 이 길이의 이 3분의 1 지점까지 접어줄게요. 접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이 접어주신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세 군데도 3분의 1 지점까지 접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아래쪽 플랩이 교차하는 요 지점을 접어줄 텐데요. 접어줄 때,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 아래쪽 양쪽 플랩이 1mm 정도 이렇게 좀 삐져나오게 해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 꼭지점도 아래쪽 플랩이 1mm 정도 보이도록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1mm 정도 보이게 접어줘야지 나중에 상자를 완성했을 때 뚜껑이 제대로 닫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1mm 정도 삐져나오게 접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접었었던 꼭지점들을 다시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뒤로 뒤집어서 역시 이 플랩들도 다시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종이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양쪽에 교차점이 보일 텐데요. 이 교차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요 하얀색 점선을 위로 접어 올려 주겠습니다. 자, 다시 펼쳐준 다음에 종이를 돌려가면서 나머지 세 군데도 마찬가지로 양쪽 교차점을 연결해서 접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필요한 선은 다 접은 거고요. 이제 좀 전에 접었었던 플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주겠습니다. 네 군데 모서리 부분도 이전에 접었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여기 삐져나와 있는 요 작은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을 아래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도 아래로 접어 내려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이 양쪽 플랩을 이렇게 들어 올려준 다음에 왼쪽 파트를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여기 왼쪽 파트에 요 꼭지점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왼쪽 파트를 이렇게 당겨서 오른쪽 파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요런 모양이 됐는데, 요 상태에서 이 안쪽에 접힌 부분 있죠? 접힌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왼쪽 파트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오른쪽 파트 안으로 쭉 밀어주세요. 안쪽에 접힌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왼쪽 파트를 당겨서 오른쪽 파트 안으로 집어 넣어준 다음에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접어주시고요. 마지막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왼쪽 파트를 당겨서 오른쪽 파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자를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요. 조금씩 조금씩 가운데로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물 상자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상자 뚜껑이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상자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살짝살짝씩 찝어주셔야 됩니다. 위쪽 모서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살짝씩 찝어주시면 오늘의 종이접기 선물 상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더 멋진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안녕!